1.4 섹션을 레퍼런스 카운터라고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 카운터는 일종의 스마트 포인트입니다. 얘도 스마트 포인트이고 상당히 특이한 형태예요. 우리가 러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러스트의 원칙이 뭐라고 했었나요? 그때 예전에 오래전에 얘기했던 거 일러스트 에브리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밸류라고 해야 되나? 혹은 뭐 variable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 데이터 has only one owner. 자, owner. 단 하나의 owner만 가지고 있고 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has only one owner. has one owner. one and only one.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owner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그러냐니까 어느 한 시점에 그렇단 말이에요. at any given time. 어느 한 시점에.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뭔가 조금 우리가 코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안해낸 장치가 이러한 원칙을 약간 우회, 약간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우회한다고 할게요. 우회해서 공동 소유, 공동 소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단독으로 아파트 주인이 있을 수가 있고 아파트의 주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동 소유할 방법이 뭐냐? 해서 만들어낸 게 레퍼런스 카운트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에서 박스를 여기서 A 해서 이 A란 박스가 지금 B라는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교재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림에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죠. 요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C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리스트죠. A라고 하는 얘 리스트를 이남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얘가 리스트잖아요. 다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인데 얘도 리스트. 이남 리스트인데 얘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두 군데 다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그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이미 여기서 무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차 무브할 수는 없죠. 이미 무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에서 A를 보려고 하더라도 볼 수가 없죠. A가 지금 볼수 없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요것이 디버그가 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디버그를 넣어주죠. 그래도 안 됩니다. 디버그를 넣었는데도 안 돼요. 왜라고 뜨냐니까 for of moved value A 돼 있죠. 이미 move 했단 말입니다. A가 어떻게 됐나요? B로 들어가 버렸죠. 요렇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A는 사라진 거예요. A 이 라인에서 B만의 라인이 살아있고 A는 라인이 끊겨버렸고 C는 아예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걸 좀 우회할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우회할 방법 그게 RC입니다. RC 간단해요. 레퍼런스 카운트에서 박스 대신에 RC를 넣으면 됩니다. 박스 자리에 RC만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RC 위에서 박스 뉴에서 뭘 넣었잖아요. 이렇게 박스 뉴 이렇게 쓰는데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RC 클론 해서 하는 거예요. RC 클론 하면은 쉐로우 카피. 그러니까 딥 카피가 아니에요. 딥 카피가 아니라 레퍼런스 카운터만 딱딱 올리는데 레퍼런스 카운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죠. 보시면은 여기서 PNN 해서 A도 보고 그리고 B도 보고 C도 보고 둘다 보죠. 이도 보고 시도 보고.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 딜라이브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딜라이브 시켜주죠 우리가. 이남 해서 딜라이브 디버그 해주고. 자 그러면 ABC가 나오죠.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보니까 ABC의 레퍼런스 카운트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콘 콘에서 콘 콘만 나와 있고 박스 때와 똑같아요. 박스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쉽게도 레퍼런스 카운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다음 예제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제를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레퍼런스 카운트를 볼 때는 RC 스트롱 카운트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롱 카운트는 보다시피 이렇게 셀프 타입을 레퍼런스로 받습니다. 그죠? 레퍼런스로 받으니까 이렇게 레퍼런스로 넣어주고 있어요. 출력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하면은 엥 엉뚱하게 떴네. 킵 그래프 떴네. 자, 요렇게 됐어요. 처음에 A 여기는 1입니다. A가 1.
1이 되고 다음에 여기서 컨에서 b 여기서 a를 레퍼런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는 두 번이 됐죠. 두 개 2가 되고 또 여기서 또 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a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가 3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빠져놓으면서 블럭을 빠져놓으면서 얘는 사라지죠. c는 사라지게 되니까 레퍼런스 카운트가 다 줄어들어서 여기서 다시 2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1, 2, 3 다시 2로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블럭에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어떨까요? 이걸 새로운 블럭에 놓고 그죠? 여기 포맷을 한 다음에 자 얘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여기 들어야 되겠네. 자, 포맷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다시 한번 가려보자. 밑에 밖으로 빼겠습니다. 하나 더 뺄까요? 그렇죠. 예. 자, 이 상황에서 얘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어떻게 되나요? 이때 아니지. 이렇게는 안 되지. 얘가 밖으로 들어가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카운트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